프로야구 LG가요. 오스틴의 멀티 홈런에 힘입어서 두산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잠실 더비에서는 옛날 프로야구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관중 난입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정주희 기자입니다. 두산과 LG는 3회 잠실 라이벌다운 뜨거운 홈런 대결을 펼쳤습니다. 두산 김기현이 솔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친정팀 LG의 비수를 꽂은 데 이어 4번 타자 김재환이 2런포를 장렬했습니다. LG도 질세라 오스틴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끌려가던 LG는 4회 두산 선발 시라카와를 끌어내리고 넉점을 쓸어담으며 6대5로 역전했습니다. 6회 오스틴이 석점 홈런을 폭발하며 승부의 추를 기울인 LG는 7회에만 6점을 추가하며 잠실 더비 대승을 거두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Right now and you know we see Kia right in front of us and you know I feel like that's what our eyes are on the prize on right now. We're trying to you know make a push at them and today was just a really good game on all parts. 한편 경기 도중 술을 마신 관중이 외야석에서 뛰어내려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산이 떨어져 주우려 했다는 이 관중은 우산을 펼친 채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기아 선두 타자 소크라테스가 한화 문동주의 빠른 공을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깁니다. 소크라테스는 9회에도 2런 홈런을 터뜨리며 기아의 7대3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아의 대체 선발 김도현은 5이닝 1실점 호투하며 시즌 2승째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4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한 반면 한화는 5연패에 빠졌습니다. 시구자로 나선 마술사 유호진의 글러브에서 공이 스스로 떠오릅니다. 마법 같은 식으로 시작된 수원 경기에서는 KT가 7회 비기닝을 만들며 NC를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